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세요? 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 중장비 그리고 엔진 부품 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그 기저에 있는 건 역시 실적이라는 것. 구체적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코스피죠. 시장 움직임 또한 코스피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점. 그 두 가지 변수가 오늘 주가의 상승을 고스란히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3분기 기준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50억 원, 엔진 사업 부분에서의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이 무려 120% 수준의 영업이익 상승이라고 하는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고스란히 지금처럼 이렇게 묶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국내를 이제 넘어섰죠. 전 세계적으로 그중에서도 유럽, 중국, 기타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 등에도 판매 법인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영업이 활성화된다면 그때는 국내라고 하는 한 가지 판로를 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옴시티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 또한 한편으로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판매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크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수준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어느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우선은 잘 나왔고 오늘 주가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시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어제 좋은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실적을 굉장히 이제 잘 내고 있는 그런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더해서 베그젤마라는 항암제 시판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조 원대 시장인데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부양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선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로 헬스케어 산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돈을 갖다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프게 되면 결국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약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필수 소비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셀트리온 기술적으로도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단기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항자리가 19만 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간 반등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한 18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내려온다라면 그때 분할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한 22만 원 정도 전고점을 넘기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